공동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강병규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강병규 측은 일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병규 측 변호사는 강병규 씨가 폭행과 공갈,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공동폭행, 사기 혐의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죄가 없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재판 후 이명익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항소심 내용을 직접 밝혔는데요. 네, 항소심 지금 오늘 첫 길인데요. 추가 증거 부분에 공항에서 제출할 거라고 법정에서 했고 그다음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고 또 차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무죄로 주장하는 부분에서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 건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향후로 우리가 추가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1심의 판결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더불어 현재 강병규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침착해졌고요. 자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고 또 그러나 언론이나 그다음 판결에서 잘못 오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병규는 지난 1심에서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9일 배우 이병헌을 모욕하고 비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2일 속행될 예정입니다.